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는데요. 언제 가을이 올까 했는데, 산초나무 열매가 열린 것이 가을이 벌써 온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오늘은 산초나무를 활용해 잇몸 질환과 피부병, 당뇨를 치료한 사례와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나무는 우난과의 낙엽 감목으로 원산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고요. 주로 산지에서 서식하며 높이는 3m까지 자랍니다. 아직 열매가 완전히 익지는 않았는데요. 덜 익은 산초 열매가 잘 익은 열매보다 항균, 항산화, 항암 효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매가 성숙하기 전에 따서 식용하고 성숙한 씨에서 기름을 짜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추어탕이나 민물 매운탕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산초가루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산초가루가 아니고 초피나무 열매 껍질가루입니다. 경상도에서는 제피, 전라도에서는 젠피라고 부르며 예전엔 김치의 매운맛을 내기 위해 고춧가루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향이 덜한 산초나무 열매는 흔히 기름을 짜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산초 기름은 도라지만큼이나 기관지가 나쁜 분들에게 좋은 약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는 생김새도 비슷한데요.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줄기에 가시가 어긋나면 산초나무이고요. 가시가 마주나면 초피나무입니다. 얘는 가시가 어긋나 있죠. 그래서 산초나무입니다. 이 산초나무와 초피나무의 꽃말은 열매의 맛은 맵지만 효능은 따뜻하기 때문에 온화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열매 껍질을 야초라는 약재로 쓰는데 복부 냉증을 제거하고 구토와 설사를 그치게 하며 회충, 간디스토마, 치통, 지루성 피부염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민간에서는 산초 열매로 기름을 짜서 기침을 심하게 하는 기관지 환자가 사용하기도 했으며 벌레에 물렸을 때 상처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산초 효능과 치료 사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통증 완화입니다. 산초에는 게라니올 성분과 리모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들 성분은 마취나 진통작용 효과가 있어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통이나 관절염, 신경통, 어깨의 통증, 생리통 등 각종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 산초를 끓인 물로 양치를 하면 치통 완화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고요. 열매 껍질을 배기 안에 넣은 뒤 수면을 취하면 두통이나 불면증을 완화하는데도 좋습니다. 치주염이나 풍치, 잇몸 염증 치료에 사용한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효과가 아주 직방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주를 팔팔 끓인 후 불을 끄고 산초 열매를 넣고 뚜껑을 닫고 한두 시간 우려냅니다. 그리고 이 산초 우려낸 소주물로 자주 입안을 헹궈내면 신기하게도 이 극심한 치통이 말끔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입안이 얼얼하고 마취되는 듯 뻐근해지며 입안은 노폐물까지 싹 빠져나오고 모든 입병이 좋다고 합니다. 위의 민간요법을 이용한 치료 사례가 네이버에 올라왔는데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지인이 잇몸이 너무나 약한 상태인데 치아의 많은 부분이 붓고 흔들리고 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틀니를 할 수도 없고 전에는 솔방울요법을 사용했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배운 산초와 소주요법을 사용했답니다. 옆에서 저는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가글을 부지런히 하더니 잇몸이 아물었습니다. 솥방울 때처럼 잇몸이 완전히 아물었답니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괜찮네요. 다른 분들도 시험해 보았는데 그분들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시로 가글을 하면 참 좋겠어요. 두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산초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체내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방지하며 세포 산화비 노화를 방지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폐와 기관지 건강입니다. 산초는 폐와 기관지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간접 흡연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이 가을 환절기에 산초 기름을 아침과 저녁에 공복에 한 숟갈씩 드시면 폐와 기관지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피부병 치료입니다. 산초는 살균 작용을 하므로 산초 기름을 활용하면 아토피와 각종 피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산초 기름을 환부에 바른 후 5분 정도 지나 닦아주는 것을 2주 정도 꾸준히 하면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 화평에 사는 분우 따님이 돌이 지나자마자 병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딸이 커갈수록 아토피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할수 있는 민간요법 모두 찾아 시도해봤지만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 천식까지 동반이 되었는데 산초 기름을 매일 몸에 바르고 먹은 결과 아토피와 천식에 효과를 봤다 합니다. 참 다행이죠.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당뇨가 있던 김모 씨는 2012년 6월 20일 당시 당 수치가 406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상태는 심각해져서 결국 10년 동안 거부하던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었지만 주사 역시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태였는데 산초를 꾸준히 먹으면서 400대까지 올라갔던 당 수치가 현재는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청기누설에 소개된 것 같아요. 효능은 여기까지고요.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산초는 적은 양이지만 독성 성분이 있어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임산부는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상 산초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산에 너무 흔한 나무죠. 그렇지만 효능은 뛰어나네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